자연휴양림, 예, 삼봉산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로 지금 계곡물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런 곳에 와서 좀 쉬었다 가고 싶으신 분들 큰돈 들이지 않고 세컨하우스용이다. 인생을 맘껏 누려봐. 홍천군 내면, 강원도 홍천군 내면으로 경매 나온 물건 보려고 가고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가는 길이 정상을 찍고 내려가는 길에 이제 있는 곳인데, 야, 설경 끝내줍니다. 여러분한테 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지금 찍는데요. 짠! 오! 원더우먼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강원도 홍천에 계곡 앞에 왔습니다. 오, 멋있다. 야, 썰매 타기 딱 좋은데 지금 물이 좀 녹았네요. 아, 여기는 이제 오대산 자락에 지금 냇가입니다. 완전. 오, 오다가 호랑이한테 물려갈 뻔. 물려가도 무거워서 절대 못 끌고 감. 제가 지금 강원도 홍천에 와서 여러분들께 예, 좀 세컨하우스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복마마의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아, 주책바가지. 자, 출발해보시죠. 예. 저는 예전에 여기 또 많이 와본 적이 있는데요. 이쪽 근처에 예, 엄청 여기 물이 좋습니다. 홍천 물이. 여기 바로 근처에가 오대산 국립공원이 있어요. 자연휴양림, 예, 삼봉산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로 지금 계곡물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바로 오늘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물건이 강을 끼고 있는 물건이에요. 바로 강을 끼고는 있는데 저 옆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오면서 이제 차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가 조금 아까 찍어드렸는데 오는 길이 이제 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왔더니 1000m, 1013m 오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대산 자연휴양림 물줄기가 바로 이 집 앞에 있습니다. 짜잔! 대문이 없어요. 와, 이제 강원도가 이제 워낙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제설 작업을 잘 해놔서 사실 오는 데는 길이 좀 꼬불꼬불해서 그랬지 다 제설 작업 다 돼 있어가지고 오는 데는 문제 없었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좀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편물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득 쌓여 있어요. 지금 엄청. 집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고 강철 지붕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마당이 이렇게 있고 벽돌로 튼튼하게는 지었네요. 단층인데도 옥상에 아마 저 위쪽에 아마 다락방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뒷마당이 또 이렇게. 근데 여기를 보니까 뒷마당에 누가 왔다 간 흔적이 되게 많이 보여요. 예, 이쪽 길로만 이렇게 지금 나 있을 리가 없거든요. 남자분들인 것 같다. 발자국이 엄청 커. 벌써 여러 사람이 왔다 갔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여기 앞에가 아까 펜션이었잖아요. 바로 뒤에가 지금 그 강이 흐르는 거거든요. 계곡물이. 여기가 이제 창고인데 예, 여긴 창고예요. 창고. 보일러실 뭐 창고같이 안에 보면은 좀 어둡기는 한데 창고로 지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1층에 있는 요 창고는 여기하고 저 바깥에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한 5평 정도 되는 창고는 이게 제시회로 돼 있는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다 포함이 돼 있고 방범창이라고 하잖아요. 1층이라서 아무래도 꼼꼼하게 혹시 도둑놈 들어올지 모르니까 방범창을 꼼꼼하게 잘 해놨고 저런데 처마 같은 데는 마감이 잘 돼 있습니다. 아마 단돌이는 잘 하시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굴뚝이 있는데 요 굴뚝은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안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게 구들장을 좀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약간 옛날식 집으로 따뜻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굴뚝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굴뚝이 없고 여기도 이제 난로 같은 거를 떼셨는지 굴뚝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지금 방범창이 좀 뜯겨졌어요. 누가 일부러 좀 뜯은 것 같은 느낌? 누가 임장을 오셔가지고 아내를 좀 볼까 싶어서 뜯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긴 뜯어내서 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알 수가 없네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저 위에 지붕 같은 경우는 목조로 했는데 잠깐 보면은 허술해요. 허술해. 아, 이 집을 낙찰을 받는다면은
천장 공사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속으로 벌레나 뭐 벌이라든지 새나 막 동물들이 저 안에다가 둥지를 틀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마감 공사를 좀 똑바로게 잘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미흡하네. 뒷마당이 좀 넓어요. 그래서 뒷마당에다 예쁘게 여름에는 좀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지금 펜션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강 앞에 아까 있었던 펜션이 바로 이렇게 마당을 딱 가려버려서 뷰는 강이 바로 보이진 않아서 조금 그건 그렇네요. 나가면 강인데 바로. 예, 그게 조금 애석하네. 이거 마감 처리가 보니까 조금 잘 안 됐어요. 목조로 벽돌로 해서 튼튼하게는 지었는데 지붕을 강철로 해서 목조로 이렇게 예, 대충대충 해놔가지고 조금 이런 데가 사갔어. 요런 거는 조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 이 평상은 되게 오래됐는데 원래 이런 곳에 평상 하나 있으면 좋긴 하죠. 예. 여기는 현관 쪽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다 뜯어져가지고 지금 뜯어진 데 보이시죠? 이게 막 젖고 이러니까 자꾸 들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런 데도 지금 막 마감이 떨어지고 이게 사진으로만 보던 거하고는 와서 직접 보면은 좀 집이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나무 같은 것도 지금 다 막 이렇게 합판으로 다 해놔가지고 마감을 다시 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요렇게 아유 샤시가 필름지를 까맣게 입혀놔가지고 뭐 안에는 전혀 볼 수가 없네요. 본틀 자체는 벽돌로 해서 튼튼해요. 마당이 넓고 여기도 창고가 아까 제가 저쪽 바깥에서 보여드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저 안쪽에 아까 뒤뜰에서 봤던 그 창고거든요. 5평 정도 남짓한 제시외 창고인데 이 경매 물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안에를 못 들어가니까 겉에서만 좀 보여드렸는데 벽돌로 지어서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예 어쨌든 이런 마감 공사는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지붕 공사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용하려면. 자 그러면 제가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물건 사건 번호가 2022 타경 1851입니다. 강원도 춘천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가격이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예, 가격이 8,100만 원입니다. 나오자마자 제가 지금 임장을 온 거예요. 물건의 토지가 100평이 넘어요, 토지가. 그래서 여기 앞에 하고 양 옆에 아까 뒷마당이 조금 그래도 작진 않았었잖아요. 예, 그 뒷마당하고 여기가 이제 대문이 없는데 울타리로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대문을 좀 예쁘게 달고 주택을 마감 처리만 잘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단층 건물은 지금 25평이에요. 25평이니까 꽤 큰 편인 거죠. 단층이니까. 그리고 5평 남짓한 저 창고가 있고 다른 거는 뭐 제시회가 아무것도 없어서 걸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원래 주인이 거주하는 걸로 돼 있어서 임차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해 보시면은 전입이 된 사람도 없고요. 주인이 아마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시다가 경매 넘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우편도 저 속에다가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은 아마 이 동네 친구분이나 그런 분들이 관리는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세컨하우스용이다. 바로 앞에 계곡이 그렇게 끼고 있어서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오고 막 이러기에는 좋지만 호랭이가 잡아갈 만큼 첩첩삼중으로 와가지고 왔잖아요. 물론 주변에는 집도 많고 펜션도 있고 좋긴 한데 뭐 아무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학교도 근처에는 없고 그쵸? 뭐 편의점 하나조차도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기는 사실 그렇게 편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컨하우스 왜 원하시나요?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예 요양을 원하시거나 도시에서 지쳐서 이런 곳에 와서 좀 쉬었다 가고 싶으신 분들 큰 돈 들이지 않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8,100만 원에 1월 16일 날 춘천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건 아닌데 어차피 뭐 낙찰 받으면 다 손은 보셔야 돼요. 얼만큼 본인한테 필요하신지 예 그래서 8,100만 원에 100%에 들어가실 분 꼭 필요하시면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꼭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번 유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면 좀 손을 좀 봐야 되니까 요즘에는 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수리하는 비용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한번 유찰된 다음에 하셔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겠다.
힐링을 하실 분들한테는 정말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단점, 예, 인프라가 너무 없는 곳이고 첩첩산중이다. 교통도 불편하고 이거는 뭐 큰 단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집도 수리를 조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도는 안에 짐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명도 할 때는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주의하시고 낙찰 받으실 분들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션이나 저기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쪽에도 지금 집이 많아요. 계곡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대산 근처라서 엄청 힐링하기 좋아요. 예, 공기도 좋고요. 전 이쪽에 원래 자주 오거든요. 한 번씩 계곡을 끼고 있어서 자연휴양림 쪽에도 너무 좋아요. 거기도.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강원도 오시면 힐링도 하시고, 예, 새해에는 복마마와 공부도 하시고, 예, 이루고자 하는 꿈들, 작은 소망들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마마 여기까지 할게요.